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A라고 부르는 협동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주면 자신의 공격을 눌러서 자신의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은 아래에 보시면 1분 10초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출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출발 시간을 적었을 때 시간이 가장 긴 사람, 여기서는 Z라는 사람이 3분 55초로 시간이 가장 길게 되고 이 사람이 출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출발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보이죠. 이 시간에 맞춰서 이 Z의 시간이 1분 10초가 됐을 때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하면 모든 시간이 동시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시간을 고려해서 2초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눌렀습니다. 볼까요? 모두 시간이 동일하게 나오죠? 1분으로 동일한 시간에 해당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모두가 한 2초에서 3초 혹은 3초에서 5초 정도의 차이를 두고 목표물에 도착하게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압열이 소모된 만큼 새로 보충이 되고 또 소모되고 또 보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죽지 않고 효과적인 전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A가 좀 이해가 되시네요. 되시나요? TD라고 부르는 협동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공격해 오는 시간에 따라서 내가 도착하는 시간을 적이 공격해 오는 시간보다 약 2초에서 3초 정도 늦게 도착하도록 나의 병사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